토템 모델원 시그너처 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 좀더 넓은 공간에서 한번 다시 살펴본 소감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제 메인 공간이 되겠고, 가로 한 4.2m, 세로 한 7.5m 정도 되는 약한 9평 정도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흡음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북새풀들은 길을 못 피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런 공간 속에서도 토템 모델원 시그너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스피커는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북새풀들 중에서도 상당히 크기가 작은 귀중이 되겠는데, 그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당찬 소리를 내준다는 게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트위터는 1인치 시어스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우퍼는 다인 1.5인치 다인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인보다 더 다인 유닛을 잘 다루는 브랜드다,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인 스피커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토템은 일관되게 다인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좀더 고급형 모델로서 나왔기 때문에 인클로저든 안에 네트워크든 좀 대체적으로 좀 고급 소자를 사용을 합니다. 인클로저도 지금 전면에 그릴이 없죠. 신형 30주년 기념 모델에서는 그릴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뭐 자석 방식이기 때문에 단단한 인클로저 자체에 대해서는 유지를 했고, 사용자들의 니즈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준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후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후면에 아주 작은 덕트가 있고요. 뭐 42Hz 요소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또 시그너처 버전에 해당하는 또저 토템 마크가 좀 양각된 금속으로 좀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리어 단자에는 WBT 단자가 바이와이어링을 지원하는 형태고 WBT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모델명이 지금 제가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중고로도 4개에 10만 원을 조금 넘게 거래가 되는 이런 단자가 바이와이어링을 대응하면서 8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량 투입이 좀 상당히 이루어진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의 조직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부분은 약간 마감이 살짝 아쉬운 이런 부분들도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인클로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지금 방금 보여드린 부분도 나사를 통해서 접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후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체감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측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마무리된 요 지점 같은 부분에서도 접합 방식, 끼운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작은 스피커다라고 보시고, 또 외형적으로 그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실 스피커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모든 요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진 스피커고, 2018년에 30주년 모델은 30주년 모델이 나올 만큼 모델은 토템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모델이 되겠고, 실제로도 높은 판매고를 올려준 핵심적인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위 기종으로 마니2가 있기 때문에 마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모델은의 핵심은 작은데 고성능인 스피커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책상에 공간이 뭐 여유롭지 않은 특히 한국 같은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넓은 공간, 지금 좁은 공간일 때는 제가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포커싱도 굉장히 예리하고 약간 홀로그래픽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의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굉장히 뭐 화려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포커싱이 좋다는 건 느낄 수 있고, 이 정도 넓은 공간에서는 포커싱은 그냥 좋다 정도의 느낌이고, 홀로그래픽한 그런 느낌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뭐 저역구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쓰실 스피커로 모델원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모델원조차도 작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 이 최적의 1.5배 되는 기종들과 겨뤄도 부족함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같은 북새풀끼리에서의 이야기일 뿐이지, 넓은 공간에서는 좀더 최적이도 큰 마니2 혹은 그 이상의 톨보이 혹은 괴착형 스피커를 저는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토템 마니 모델원의 매력이 상당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우 좁은 곳까지는 또 오히려 금속성 트위터가 미세하게 자극적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 부분을 피할 정도의 니어필드 리스링 정도 혹은 일반적인 뭐 작은 방 정도에서 시스템을 꾸려서 들으면서도 좀 박력 있는 저음도 어느 정도는 듣고 싶고,
또 세밀한 해상력, 높은 해상력, 이런 현대적인 다양한 기준에서 보컬에서 굉장히 센터에서 정확하게 보컬의 목, 입이 위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기대하는 사용자들을 전반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토템 모더런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형 버전인, 완전 구형인 버전은 뭐 1990년도 초반 정도 나왔을까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80년대, 90년대 정도 일찍 등장을 했는데, 해당 모델을,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가가 100만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성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모델런은 처음 썼을 때 노틸러스 805에서 넘어가서 모델런을 썼던가 그거보다 먼저 썼던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100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었고, 그때도 805보다 좀 더 가격은 낮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앰프를 상당히 높게 줘야 되는 모델이면 두 모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가격 대비 성능비 상으로는 모델런이 노틸러스 805보다는 좀 더 나은 스피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가격 격차를 또 여전히 생각해봐도 그 격차는 더욱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뭐 다인 1.1, 1.3 MK2 뭐 이런 모델도 되어 있고요. 좀 더 고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1.3 SE 뭐 이런 모델까지도 등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 1.3 SE까지 몰라도 MK2라고 하면 호불호 갈릴 거라고 보고요. 큰 공간이면 MK2를 좀, 1.3 MK2를 추천드리고 싶고, 작은 공간이면 모델은 좀 더 낫겠다. 이건 가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 이상 너무 큰 기대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모델1을 한번, 뭐, 신형 버전이 됐든, 참고로 이번에 작년에 30주년 모델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계속 5인치 다인 주퍼를 사용하다가 체적이 좀 더 커지면서 6.5인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념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1의 특성 자체를 토템이 뭐 아주 크게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마니2는 아이소베르 방식이고, 7인치를 쓰고, 7인치를 아이소베르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근접은 못하더라도, 뭐 기존 신형 모델1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다 더 스케일이 커진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이런 넓은 공간에서는 당연히 신형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간 혹은 약간 작은 공간에서는 구형 모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모델원을 넓지 않은 공간에서 고성능 북새불을 찾으시면서 뭐 다인 25주년이라든가 윌슨 뭐 이런 윌슨 오디오 같은 고가의 제품들 뭐 이런 것들 찾으시면서 S시기보다는 이 정도 뭐 다인 1.1 뭐 중고가 한 70만원 선, 150만원 선 요 범위 내에서 고급형 스피커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면은 뭐 끝단을 달리고 싶은 분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즐겁게 음악 생활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